지난 5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투신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었죠. 두 여중생 중 한 명의 의붓 아버지가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. 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당사자인 50대 남성은 성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. 당시 이들은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다름 아닌 두 여중생 중 한 명의 계부인 50대 A씨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. 하지만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 등은 인정하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재판장의 모습을 보인 또 다른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A씨가 지은 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A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9월 15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. CJB 이태현입니다.